이번에는 이덕배 이천 농협장님, 송영환 장호원 농협장님, 황선명 부발 농협장님, 정하용 신둔 농협장님, 권혁준 호법 농협장님, 김종국 마장 농협장님, 지인구 대월 농협장님 소개 올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맞아 주십시오. 네, 이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순철 무가농협장님, 김춘섭 설성농협장님, 이재택 율면농협장님, 유재웅 경기 동부원예농협장님, 그리고 박정은 이천산림조합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시 체육복지를 위해 늘 힘쓰시는 조태균 이천시 체육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오늘 제29회 2010인의 날 기념행사를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항상 24만 2010인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경희 이천시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분이 가장 오늘의 VIP 중에 VIP, 가장 중요한 내빈이라고 소개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분들이 없었다면 오늘 2010인의 날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의 가장 큰 주인공이자 가장 큰 내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4만 2010인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 같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2010인의 날 바로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2010이 이만큼 발전할 수 있었고 앞으로도 더 멋지게 발전해 나갈 거라고 믿습니다. 박대기 허혜진님께서 지금 낭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민 헌장, 이천은 살아가는 우리 고장, 우리가 살고 또 후대가 살아갈 삶의 터전입니다. 아름다운 자연, 유서 깊은 고적, 기름진 쌀, 특산품인 도자기, 향기 짙은 온천, 그리고 세계를 선도하는 첨단 반도체까지, 이런 것은 더 없는 우리 고장의 자랑들입니다. 살기 좋고 명랑하고 아름다운 복된 고장을 우리의 힘으로 이룩해 나가시다. 단란한 가정, 정다운 이웃, 명랑하고 깨끗한 고장을 이룩해 나갑시다. 근면하고 알뜰하며 서로 도와 살아갑시다. 이 나라의 보배인 어린이를 훌륭하고 씩씩하게 키워나갑시다. 우리 고장의 자연을 정성껏 가꾸어 나갑시다. 온 시민이 한 가족, 한 집안처럼 즐겁게 살아갑시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패 경기도의회 허원 도의원님, 의원님께서는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이천시의 각종 현안 해결과 재정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시어 큰 성과를 보여주셨으며 민선 8기 새로운 이천 함께 여는 미래 비전 실현에 기여하신 공이 크므로 감사한 마음을 입회에 담아드립니다. 이천시장 김경희,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수상하시겠습니다. 감사패 경기도의회 김일중 도의원님, 이하 같은 내용으로 감사한 마음을 담아 입회를 드립니다.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세 분 함께 기념사진 촬영도 하겠습니다. 네, 같이 패를 들고 서주시고요. 정면에 카메라를 바라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2010 제3회 자랑스러운 2000인에 선정된 두 분에 대한 시상이 있겠습니다. 윤석구님과 최홍건님이신데요. 참고로 먼저 제가 잠시 좀 윤석구님을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국동요문화협회장이시고요. 2010인들에게 음악의 즐거움과 감성을 전달하기 위해서 동요역사관 건립과 전국동요대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예술활동을 추진해 주셨습니다. 특히나 이제 동요 2000
이천이 좋아요를 직접 작사해서 대내외적으로 이천을 알리는데 큰 공로를 해주신 분입니다. 자, 그럼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시 자랑스러운 이천인상 윤석구님. 기아는 남다른 열정으로 새로운 이천을 만드는 데 기여하여 우리 시의 위상을 드높이셨습니다. 이는 모든 시민의 자랑으로서 영원히 기억하고자 24만 시민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이천시장 김경희,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함께 축하해 주십시오. 축하드립니다. 네, 이어서 기념사진 촬영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최홍건님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요. 소개 올리겠습니다. 현재 이천 BBQ 치킨대학 총장으로 계시고요. 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이천 여주경실련 정책자문위원장, 재경 이천시민회장 등 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직위를 맡으면서 이천시와 중앙정부의 가교 역할을 해오셨습니다. 또한 이 북한 문화공간 조성을 통해서 새로운 이천의 미래 건설에 또 큰 기여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상하겠습니다. 이천시 자랑스러운 이천인상 최홍건님, 이하 같은 내용으로 이 패를 드립니다. 뜨거운 박수로 함께 축하해 주십시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세 분 시장님과 함께 다 같이 사진 촬영 한 번 더 진행할까요? 네, 우리 윤석구님, 최홍건님, 시장님과 함께 사진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두 분의 수상 소감을 좀 듣도록 할 텐데요.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윤석구님, 네, 수상 소감 저희가 짤막하게 좀 들어보고자 합니다. 말씀 부탁드릴게요. 먼저 제29회 이천 시민의 날 뜨거운 가슴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천을 아름답고 풍성하게 가꾸시는 김경희 시장님, 존경하고 수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분에 넘치는 이 상 영광으로 간직하겠습니다. 이천 시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앞으로 더 모범적인 시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이어서 최홍건님 수상 소감 듣겠습니다. 우선 먼저 이렇게 큰 상을 주신 김경희 이천시장님과 이천시민 여러분께 크게 감사 올립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천에서 400년 이상 대를 이어 살아온 사람으로서 이런 큰 상을 받게 되니까 너무나 정말 자랑스럽고 감격스럽기까지 합니다. 앞으로 우리 이천시가 대한민국에서의 자랑스러운 도시, 또 세계에서의 자랑스러운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앞으로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이천은 잘 아시다시피 농업의 쌀인 우리 농업의 쌀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심 도시고, 또 산업의 쌀인 반도체가 또 우리 이천에서 대한민국에서 중심 도시, 또 세계 속의 중심 도시로 크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과학고가 유치가 돼서 과학의 인재를 키워내는 그러한 그 지식의 쌀이 쌀 역할을 하는 이천 과학고등학교가 꼭 유치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감사의 말씀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에게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요, 네, 시장님. 우리 최홍건님에 대해서 그 공적이, 진짜 중요한 공적이 빠져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희 그 설봉공원 밑에 보면요, 그 청년의 소통 공간인 이름이라고 있어요. 청년 이름. 그거를 3억 5천만 원을 쾌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짓게 됐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시장님께서 또 꼼꼼히 업적을 네, 말씀해 주셨고요. 이어서 계속 시상하시겠습니다. 경기도지사 표창입니다. 계속해서 시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고요. 네, 한 분 한 분 무대 위로 모셔보겠습니다. 표창장 조경한님. 귀하께서는 평소 투철한 봉사와 희생정신으로 법, 질서, 확립, 발전에 기여한 공익금으로 이에 표창합니다. 경기도지사 김동연 대독.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쁘게 더 잘 나옵니다. 아주 카메라 보시고요. 하나, 둘, 셋. 표창장 장호원읍 김경건님. 귀하께서는 평소 깊은 애향심과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에 헌신해왔을 뿐만 아니라 특히 열정과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사회 화합과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제29회 이천 시민의 날을 맞이해 이에 표창합니다. 국회의원 송석준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하나 되는 날 다 같이 가까이 붙은 상태로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정면 바라보시고요. 하나, 둘, 셋. 표창장 장호원읍 박해철님. 귀하께서는 평소 남다른 애향심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 왔을 뿐만 아니라 특히 주민 화합을 통한 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제29회 이천시민의 날을 맞이하여 표창합니다. 이천시의회 의장 박명서. 여러분 큰 박수로 함께 축하해 주십시오. 축하드립니다. 네, 기념사진 촬영까지. 우리 대한민국은 1988년 서울올림픽을 치르면서 세계 체육 최강의 위치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 축구 월드컵에서는 전 세계인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세계 4강의 위업도 달성을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강국이 되었고 그리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제 이천체육은 웅기하며 대한민국 체육의 중심지로 거듭나길 바라면서 지금부터 24만 이천시민 모두가 함께하는 제29회 이천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한번 멋지게 흔들어주시고요. 시장님과 체육회장님께 우승기를 전달해 주십시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멋진 성과를 거뒀던 증포동 그리고 백사면이 우승기를 받아들 했습니다. 네, 올해는 또 어떤 좋은 성적을 거두실지 기대가 많이 되고요. 멋지게 시장님과 체육회장님이 우승기를 흔들어 주셨습니다. 네, 우리 두 분께도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천 시민 여러분, 시민을 위해 늘 당당하게 일하는 여러분의 친구 이천 시장입니다. 네, 유난히 길고 뜨거웠던 여름의 폭염을 이겨내고 풍요로움이 가득한 가을의 중심에서 제29회 이천시민의 날을 시민 여러분과 함께 자축합니다. 뜻깊은 오늘을 함께 기념하기 위해 자리해 주신 송석준 국회의원님, 유승호, 조명돈 전직 시장님, 박명서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님, 호원 김일중 도의원님과 여러 기관 사회 단체장님들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천시의 위상을 드높여 자랑스러운 이천인에 선정되신 윤석구 최영권님과 각 분야의 시정 발전 표창 수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열정과 헌신으로 늘 함께 해주시는 오늘의 주인공 24만 이천 시민 여러분께 진심 어린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자랑스러운 이천 시민 여러분, 우리 이천시가 시로 승격된 지 30년이 다 되어갑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수도권 변방의 작은 도시, 그저 쌀과 도자기가 이름난 농촌지역 그대로 머물러 있나요? 이천의 경제 기둥이던 현대전자가 위기를 딛고 SK 하이닉스로 다시 태어나 세계 3대 반도체 기업으로 우뚝 서고 높은 규제의 울타리 안에서도 수년째 경기도 고용률 1위를 차지하며 일자리 도시의 위용을 떨치는 도시, 경광선과 중부 내륙 철도가 차례로 개통되며 진정한 교통 요충지로 거듭나고 있는 이천시, 전 세계 도예인들이 참여하는 세계 도자기 엑스포와 전국 6만여 명의 세활 체육인들이 한데 모이는
전국 생활 체육 대축전을 거침없이 해내고 대한민국 최초의 유네스코 창의 도시, 평생 학습 도시, 국내 3호 말산업 특구에 지정된 이천시 기상을 30년 전의 그날에는 상상이나 했을까요? 실로 한강의 기적에 비춰도 모자라지 않을 이천의 역사를 지역의 리더로서 앞장서 일궈온 주인공들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만 무엇보다 우리 이천에는 위기에서 더 큰 저력을 발휘하는 위대한 시민이 계셨기에 가능한 영광이었음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랑스러운 시민 여러분, 하지만 저 김경희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더 새롭고 희망이 넘치는 이천, 더 행복한 이천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저는 모든 힘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당장이 아닌 미래를 내다보며 더 과감하고 혁신적인 도전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첨단 산업의 단단한 기반 위에 일자리가 넘쳐나는 미래 도시를 만들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적극적인 투자 유치 전략으로 반도체 첨단 기업을 유치하고 이들의 정착과 성장을 위한 도로, 주거 등의 기반 시설과 전문 인재 양성 시스템을 구축하고 첨단 배후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방위산업, 드론, 모빌리티 등 이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미래 유망 산업 발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청년에게 희망이 있고 여성과 아이들이 안전하며 어르신들에게는 활력이 더해지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자신들을 위한 정책을 스스로 개발하는 이천의 청년들은 여러 경제적인 지원을 받으며 안정적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의료원 이천병원과 장원일리아병원의 야간 진료와 전국 최초의 24시간 아이돌봄센터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이천시만의 특별한 공공시스템이 되었습니다. 전통과 문화가 살아 숨쉬며 녹색의 자연 속에서 시민 모두가 행복을 누리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도자예술천의 예술인 회관과 율면에 조성될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이천의 새로운 문화관광 랜드마크로 조성될 것이며 설봉공원 리모델링에 이어 생활 근거지의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 그리고 총 9개의 다목적 체육시설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도심지에는 도시재생사업과 전선지중화사업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7곳의 공용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에는 북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건립하고 마을 진입로를 확포장하고 농촌마을 도시가스 보급으로 행복한 농촌을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불편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앞당겨 운영한 수요응답형 똑버스는 이미 시민 여러분께서 많은 사랑을 주고 계십니다. 시민 여러분, 여러분은 이천의 변화를 느끼고 계십니까? 우리 이천이 달라지고 있음을 저희보다 외부에서 더 먼저 알아주셨습니다. 올해 한국지역경영원에서 발표한 대한민국 지속가능한 도시평가에서 전국 228개 자치단체 중 이천이 전국 8위, 대통령 소속의 농어촌특별위원회가 주관한 농어촌 삶의 질 평가에서는 전국 1위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가능성과 잠재력이 있는 도시에서 이제는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당당하게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이천시의 행정 또한 분명하게 달라졌습니다. 올해만 해도 중앙구청 경기도의 국도비 공모에 당당히 도전하여 송석준 국회의원님 그리고 허원 김일중 도의원님들과 원팀이 되어 최선을 다한 결과 42건에 670억 원의 역대 최고의 국도비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각종 행정 분야에서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장관상까지 올해만도 이미 40여 개의 기관
기관상을 수상했고 민선 8기를 모두 합치면 100개가 넘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결실과 앞으로의 비전들을 지금 이 짧은 시간에 모두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천 씨가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인정을 받는 것은 무엇보다 시민 여러분께서 시정의 모든 과정을 함께 해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을 보내주신 결과라는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는 2천만의 굳건한 힘을 발판으로 과학고 유치라는 새로운 도전에 나섰습니다. 우리 이천이 더 큰 미래로 나아가는 중대한 갈림길에서 우리는 하나의 마음으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비록 경쟁이 치열하겠지만 저력의 도시 이천이라면 역경에 굴하지 않는 이천 시민이 함께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해낼 것이라 믿습니다. 자랑스럽고 존경스러운 시민 여러분, 저는 취임 후 지금까지 한시도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이천의 내일을 생각하면 지치지 않습니다. 너무나 자랑스러운 시민 여러분을 생각하면 오히려 힘이 솟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아가겠습니다. 이천의 새로운 미래 50년을 위해 24만 명의 빛나는 삶, 24만 명의 원대한 꿈을 위해 뛰고 또 뛰겠습니다. 함께 걸어온 길, 함께 만들어갈 내일, 시민과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김경희 시장님의 기념사였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겠고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천 시민 여러분, 여러분 반갑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오늘은 여러분들의 날입니다. 오늘로써 29회째 맞이하는 이천 시민의 날, 오늘 여러분들 충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멋진 행사를 준비해 주신 김경희 시장님과 예, 우리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각 읍면동에 모든 또 시민들이 한 자리에 모이셨습니다.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오늘 또 이 이천 종합운동장 푸른 잔디 위에서 우리 이천 시민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이천의 밝은 미래를 또 여는 기억의 날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지난 4.10 총선에서 저를 이천시 최초로 3선 국회의원을 뽑아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제 29회 이천 시민의 날을 축하하는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천 시민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죠? 예, 이제 잠시 후부터 여러분들 한껏 즐거운 시간 또 갖게 되는데요. 오늘 저희가 짧게나마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궁금했던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이천시가 여러 가지로 막혔던 도로 여러분들 언제 되느냐 이렇게 걱정하실 텐데요. 지금 이제 성남장원 자동차용 도로 609 지금 한참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곧 이제 개통이 될 거고요. 특히 또 설성보가로 가는 도로 그리고 또 백사로 가는 도로 그동안 정체되어 있던 거 다 이제 사업이 확정이 돼서 본격 건설비 투입돼서 건설 들어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그리고 또 이천시가 단순 일반 철도 시대에서 이제 고속 철도 시대가 곧 열립니다. 이제 두발 장원선만 그동안 우리 고속철도가 임시 운행하듯이 운행됐지만 이제는 30년이 되면 수서강주선 완공으로 이제는 수서에서 이제는 거제 통영까지 내륙선이 완공되면 23분 이제 강남 진입 시대가 열립니다. 경강선 또 여주 원주선이 착공이 돼서 이제는 경강선이 완공이 되면 이제는 시흥 서에서 동해로 또 강남에서 남해로 가는 십자축의 우리 이천시가 됩니다.
겁니다. 거기에다가 또 중앙선도 이제는 이천을 거쳐서 이제 부산에서 이제 수서로 갑니다. 이렇게 고속철도 시대가 열리면 이천은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교통 좋은 시대가 열립니다. 여러분 이제 이천은 가장 좋은 교통 여건에다가 곧 여러분들 하이닉스가 HBM 삼성전자를 능가하는 고급 반도체 생산에 이제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업으로 우뚝 서고 있습니다. 각종 산업이 골고루 발전하면서 이천에서는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고 또 더욱더 또 관련된 산업이 발전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 이천시에 과학고가 유치가 된다면 또 교육하기 좋은 도시 또 여러 가지가 같이 이제는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천시는 교육하기 좋은 도시 그리고 또 이천의료원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서울대 분당병원과 협업을 해서 뇌혈관계 심혈관계 같이 협진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대병원과 중증외상 또 이런 진료 같이 협진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의료하기 좋은 나라 우리 좋은 이천 그리고 또 교육하기 좋은 이천 반드시 만들어내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만들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립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천시 시민의 날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우리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송석준 국회의원님의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천시의 의장 박명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천 시민 여러분, 제 29회 이천 시민의 날을 이천시의회 우리 김재현 부의장님, 김재국 운영위원장님. 임진모 자치행정위원장님, 또 서학원 산업건설위원장님, 김하식 전 의장님, 또 박노희 전 자치행정위원장님, 송옥란 전 산업건설위원장님, 또 박진아 의원님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매우 뜻깊은 날에 이천 시민 여러분들을 한 자리에서 뵙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남다른 애양심과 봉사활동으로 이천발전에 기여하신 수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사랑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우리 이천시는 시민중심 30만 중형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천은 풍요로운 농산물과 뛰어난 문화유산 그리고 미래를 이끌어갈 기업들과 함께 성장하는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입니다. 이천 대표 특산물인 임금님표 이천쌀과 햇살에 복숭아는 농가 여러분의 노력으로 맛과 품질을 인정받아 브랜드 가치가 매해를 거듭해 나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천 인삼 또한 이천의 주 생산지로 꼽힐 정도로 높은 생산량을 기록하고 있고 질 좋은 토양과 일조량으로 수요가 거듭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이천시는 대한민국 최초 민속공예 분야 유네스코 창의도시이자 대한민국 대표 도시문화 도시로서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문화행사를 통해 시민들에게 풍요로운 문화생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많은 기업들이 이천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여 이천시 경제뿐 아니라 이 지역사회와 동반성장하기 위해 합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나 많은 사회적 자원이 있지만 이천시의 잠재력을 저해하는 요인과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상수원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어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현실은 우리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입니다. 존경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옛 속담에 열의 한 술밥이 한 그릇 푼푼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이 모여 한 목소리를 만들어 주신다면 어려운 과제를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합된 모습들은 후세들에게 올바른 지역사회의 저양점이 되는 본보기가 될 것이며 미래 성장을 위한 발판이자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천시민의 날을 통해 이천시민 여러분이
하나가 되어 이천시의 비전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저와 이천시의회 의원들은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시민의 중심, 시민만을 생각하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제29회 이천시민의 날을 축하드리며 우리 모두 함께 행복한 이천을 만들어 나가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명... 사랑하는 우리 이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29회 이천시민의 날 1410만 우리 경기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천시 발전과 시민들 삶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우리 김경희 시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천은 도시와 농촌,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정말 멋진 도시입니다. 지난 봄에는 우리 이천과 맞닿아 있는 제 고향을 다녀오는 길에 이천 설봉공원에 들려서 봄의 정취를 만끽했던 기억이 납니다. 젊은 시절 종종 올랐던 설봉산 반가웠습니다. 지난 7월에는 김경희 시장님 그리고 충북의 여러 지자체와 함께 중부 내륙선 지선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경기 남부의 산업과 물자, 인적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고 대한민국 경제 성장에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올 초 발표한 경기 동부 SOC 대개발 계획도 차곡차곡 실천에 옮기겠습니다. 43조 3천억 규모의 투자로 경기 동부에 철도와 도로 등 대폭적인 인프라를 확충합니다. 이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또 이천시 발전을 위해서 경기도가 아낌없이 지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29회 이천시민의 날 축하드립니다. 이천시민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체육회장님께서 성화를 받아서 또 다시 또 열심히 달려지고 계십니다. 오셔서 함께 성화대로 이동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 멋지게 손 한번 흔들어 주시고요. 이제 성화를 점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구령을 할 텐데요. 구령에 맞춰서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 구령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점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랑스러운 이천 출신 가수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또 부스에 계신 분들도 나오셔서요 함께 축하해 주시고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위촉표를 전달하겠습니다. 위촉표 이천시 홍보대사 가수 추혁진님, 모두를 행복하게 만드는 가수 추혁진님을 이천시 홍보대사로 위촉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이천, 함께 여는 미래를 함께 만들어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천이 사랑하는 가수 추혁진님을 이천시 홍보대사로 위촉합니다. 2024년 10월 6일 이천시장 김경희,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제 함께 기념사진 촬영을 하겠습니다. 정면에 바라봐주시고요. 네, 그리고 우리 폼보도 함께 같이 촬영하겠습니다. 이제는 이천시의 홍보대사 가수 추혁진님입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천시 홍보대사 추혁진 가수의 팬클럽 추스티니가 또 함께 해주셨거든요. 또 행복한 동행 기탁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님 잠시 자리를 지켜주시고요. 네. 네, 오늘 이 기탁식은 이천시 홍보대사로 위촉된 추혁진 가수의 팬클럽에서요. 이천시의 저소득층을 위한 지정 기탁 성금을 기탁하는 자리입니다. 기탁 성금 금액은 500만 원입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팬클럽 서울 경기 지역
대표자께서 함께 사진 촬영을 하겠습니다. 네, 앞서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이 만나본 아파치 얘기 두 대, 그리고 방금 만나보신 아파치 얘기 한 대, 세 대가 함께 한 대를 이어 행사